그의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다. 원인을 알았다는 게 예. 뭐 영혼이 뭐 묶어진다 하면 좀 가면서도 좀 괴로울 텐데 그래도 희망상 기분 좋죠. 교수님이 이렇게 치료해보자고 하셨으니까 한번 열심히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이제 모녀에게 필요한 건 시간을 견디는 것뿐. 그래서 준비했다. 어머니 낳으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을 텐데 그동안 이제 조심히 다니시라고 무릎 보호대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 맞아요. 무릎으로 자꾸만 이동하시니까. 제작진의 작은 정성에 이렇게 기뻐해 주시다니요. 고마워. 지금처럼 웃음 잃지 않고 치료 잘 받으셔서 좋은 소식 꼭 들려주세요. 순간 포착에 접수된 또 하나의 제보. 네,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인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말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한번 시작했다면 보통 3, 4시간은 기본이고요. 아주 끝장을 봐야 돼요. 떡잎부터 남다르다는 주인공이 있는 한 대학교를 찾았는데. 아, 대학생이에요 오늘? 대학생인가 보다. 네네. 엄숙한 분위기의 이곳은 교내에 위치한 예배당. 내가 한창인 이곳 어딘가에 대단한 인재가 있다는 말인데 꼼꼼히 살피고 있던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누군가. 애기 애기요? 아니 예 애기 어디 저기 무대 위 드럼에 가려진 연주자 말이야. 채밖에 안 보이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머 미사일이에요. 너무 어리세요? 아니 기저귀 차는 거 아니에요? 애기예요. 참말로 꼬마아이가 맞네 맞네 맞아. 제 몸보다도 큰 드럼 앞에서 당당히 성인 반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주까지 하는 모습이 그저 놀랍기만 하고 지금까지 신동 중에서도 꽤 어린 것 같아요. 기타 반주와 호흡까지 척척 훌륭한 드럼 연주를 선보이는 아이. 열정적인 마무리까지. 자, 이게 대단하다. 아, 귀여워라. 몇 살이에요? 그놈 참 말 대신 트럼으로 대답하는 모양인데. 오우. 때마침 아이 곁에 찾아온 엄마. 잘했어, 오늘 수고했어요. 네, 애기가 몇 살이에요? 아, 신혁이 지금 45개월, 만 3살이에요. 만 3살이요? 네. 네, 아, 어른들이랑 연주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같이 합니다. 네. 어리다고 놀리지 말랄게. 네 살 드럼 김신혁군. 어머 신기해요. 드럼 채만 잡았다 하면은 바로 발동 걸린다는 신혁이. 사업더라고요. 능숙한 손놀림은 기본. 저 작은 몸에서 어떻게 해? 약한 리듬엔 약하게 강한 리듬엔 파워. 자유자재로 리듬을 갖고 노는데 연주해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치는 탁월한 박자 감각까지. 서서 심지어는 발 박자까지 맞춰가며 아 저걸 밟으려니까 악보 한 장 없이 야무지게 연주하는데 꼬마아이가 몇 살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3살 되셨나요? 놀랍다는 말 밖에 못하겠네. 몰입도가 너무 뛰어나서 고통이 아니구나 평소에 생각했던. 한창 연주에 빠져가던 그때 그런 채를 놓치는 순간의 실수에도 어쩔 수 없어. 손에 힘이 어쩔 수 없어요. 힘이 마무리. 새 제박자를 찾아가는 신혁이. 틀렸어요.
대단한데요. 예산 아니라고 믿기 어려운 실력. 배운 것도 아니거든요. 혼자서.